오늘의 시그널은 ES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밸류체인을 맨날 읊어드렸기 때문에 그냥 수소고압 어닐링에서 레이저 어닐링, 레이저 어닐링의 DIT는 또 가던데 어쨌든 DIT, 레이저 어닐링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가버린 상태고 다 그 전 공정에서 어떤 브릿지 공정이었는데 지금 HBM 관련해서 수율을 잡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어닐링을 어루만져주는 그 부분, 웨이퍼의 불균형한 부분들을 그쪽이 엄청나게 지금 떠올라서 레이저 어닐링 쪽에 DIT가 SK 하이닉스 양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갔었고 삼성전자 양 이오 테크닉스도 뭐 그에 미치진 못했지만 강세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 어닐링에서 수소 고압을 이용한 레이저 어닐링만큼 수소 고압을 이용한 여기서 HPSP가 이제 또 저기 툭 튀어서 갔잖아요. TSMC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EST 같은 경우에는 이 HPSP가 이제 특허를 분쟁 소송을 걸었거든요. 특허를 무기로 해서. 그래서 주저앉았었는데 9월 달에 수주를 이렇게 빵빵 터뜨리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 특허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EST에서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불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뒤쪽으로 좀 밀리고 강세를 뛰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지난달과 이번 달에 연이어서 큰 걸 터트려 버렸어요. 아까 뭐 수소고압 어닐링 쪽 얘기했지만 그 부분은 SK하이닉스 양이랑 베타 테스트에 들어갔다 뭐 이 소식까지 있었잖아요. 알파 베타 이렇게 나가니까 그다음 알파 테스트 통과하고 베타를 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HPSP가 거기서 소송을 걸게 되면 뭔가 늦춰지는 부분이 있겠죠. 이번에 11월과 12월에 계약한 거는 수소고압 어닐링 장비가 아니고 다른 장비입니다. 삼성전자랑 EDS 칠러 장비를 계약을 했고 48억 9,932만 원이었고 12월 4일날은 또 삼성전자 또다시 75억짜리 이거는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죠. HBM 제조용 가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ST가 올해 삼성전자랑 체결한 HBM 관련 제조용 장비 수주액만 지금 322억 원이 쌓여있거든요. 근데 아까 수소고압 어닐링은 또 SK하이닉스랑 한다고 하니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든 AMD든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AMD가 또 어마어마한 걸 또 뭐 AMD 주장인데 어쨌든 간에 그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AMD가 아니에요. 그 무시당하던 들러리 역할 했잖아요. AMD가 CPU에서는 인텔에 밀리고 GPU에서는 엔비디아에 밀려가지고 만년 2인자이자 2인자 취급도 당하지 안 해줬는데 지금 뭐 뜨거운 걸 들고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HBM 시장에 화두를 계속 던지니 그 파트너인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이런 장비 업체들도 지금 그 부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 거기에 쓰이는 건데 EST의 공급 장비 그 웨이퍼 가압 설비랑 EDS 이게 다 HBM 제조 공정. 웨이퍼 가압 설비는 언더필. 그러니까 우리 솔더볼하고 칩하고 기판을 솔더볼로 연결했는데 그 솔더볼하고 그 사이사이는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언더필로 채워넣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게 웨이퍼 가압설비고 EDS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닉 다이 솔팅이라고 이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주는 그 작업입니다. 거기서 칠러. 어쨌든 간에 HBM 제조 공정 중에 다 쓰이는 장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EST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 위로 연결된 엔비디아든 AMD든 다 잡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핵심적인 이 지금 주식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T도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ST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공급계약 체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HPSP는 지금 고점을 돌파했고요. 신고가입니다. EST는 고점을 돌파했었죠. 2014년 9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다가 여기 특허 분쟁 소송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던 겁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특허 분쟁 소송에 큰 뭐 얘기 문제가 없다면 다시 25,000원을 돌파해서 3만 원으로 지금 가는 여정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 9월 달의 하락은 신규 매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던 것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2만 원대 밑에서 산다면 25,000원, 3,000원, 3만 원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가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